안녕하십니까. 빌딩 부자로 가는 길, 빌딩 로드 오동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빌딩 로드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최용식 과장입니다. 아, 빌딩 로드 부동산 중개에서 열심히 빌딩 중개를 하고 있는 최용식 과장님이 오동규 TV에 나오셨습니다. 왜 나오셨어요? 제가 대표님하고 네. 이게 유튜브 촬영은 처음인데 네. 대표님이 나오라 그러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네, 사실 제가 저희 삐뚱도 직원들을 계속 오동규 TV에 노출시키면서 출연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랑하고 싶어요. 아, 우리 직원은 이런 것도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알려드리면서 지식도 전달하고 또 삐뚱 중개도 하는 그런 직원입니다. 라고 부모가 자식 자랑하듯이 제가 직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나오라 그랬고요. 일단 오늘 최용식 과장이 나와서 저하고 얘기할 이 주제는 썸네일을 뜻이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대출금리가 5.8%에서 최근 5.36%로 인하됐습니다. 와! 잠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21년 8월 달에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출을 이제 받았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뭐 영끌해서 건물 산 거죠. 저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하고 비슷한 케이스 중에 한 명인데 제가 대출금리가 2.5에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 22년 접어둬서 뭐 2.8, 3.23, 3.5, 3.8, 4.3 쭉 올라가더니 작년 말에 갑자기 팍팍팍 올라가더니 5.8을 찍었어요, 작년 말에.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5.36으로 바뀌었다라고 은행이 얘기 듣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뭐 저희가 뭐 특별해서 저만 금리를 인하시켜 준 게 아니고요. 다른 건물주들의 대출금리도 인하를 시켜드렸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제 다 뭐 한 3-4%씩은 조금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이 인하됐고 그래서 그 인하된 이유에 대해서 최용식 과장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설은 좀 길었는데 자 그러면 금리 인상된 것들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고 그 반대가 인하된 이유거든요. 예 그래서 자 그럼 최용식 과장님 금리가 작년에 가파르게 올랐어요. 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찍고 갈게요. 그걸 알아야지 다음 얘기가 되니까. 자 금리 인상이 된 이유가 뭡니까? 금리가 인상이 된 이유는 첫 번째로 채권 금리가 올랐는데 아니 그 전에 한국 기준금리가 올라서 그렇죠. 미국 금리가 오르고 한국 기준금리가 오르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막 퍼지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게 지금 얘기하려고 있는 채권 금리죠. 네. 자, 뭐 처음이잖아요. 좀 이해해 주세요. 네. 자, 그래서 채권 금리. 예. 채권 금리가 인상이 돼서 혹시 멘붕 온 거 아니죠? 지금 예, 살짝 멘붕. 시켜야 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행의 그 조달 금리가 인하되어서 대출 금리가 인하가 된 건데 과거에 대출 금리가 인상됐던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채권 금리 인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은행은 한국은행하고 다른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고 또 은행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작년 9월에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지급 보증 문제 때문에 아 못 해주겠다라고 해서 바깥 뒤집어졌잖아요. 네. 물론 또 다시 해준다고 해서 바꾸긴 했지만 네네. 그때 약간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네네. 강원도가 지급 보증 해준다고 해서 다 채권 샀는데 뭐야 왜 안 해줘? 네. 왜 말을 바꿔? 국가가? 강원도가?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죠? 네, 예. 맞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채권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흥국생명의 또 외화채권 상환 연기 여러 사건들이 참 많았죠. 예, 그래서 예, 예. 그런 문제들 때문에 채권 금리가 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또 부도날 위험이 없는 또 한전 채권 같이 그렇죠. 예. 가장 뭐 안전하다고 보는 우리 예. 공기업 채권인데 그 한전 금리가 채권 금리가 얼마까지 올랐죠? 6에서 7%까지 올랐습니다. 지금은 그게 아마 3% 중반 정도 떨어졌을 거예요. 네, 다시 그렇게 떨어졌죠. 예, 뭐 4% 미만으로 지금 내려왔는데 어쨌든 그렇게 채권금리 오르니까 그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은행도 그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지 그렇죠. 회사채가 팔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주고 돈을 가져왔으니까 네. 나도 빌려줄 때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네. 이거 당연한 이치인데 네. 그 이유하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예금 금리가 인상이 된 거죠. 돈 맡기시면 많이
돈값을 드리겠습니다. 즉 네. 금리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유치한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금 금리도 작년 말에 한 6% 7% 이렇게 올랐죠? 네. 그렇게 올랐다가 다시 요즘에 또 내리고 있는데 예전에 좀 금리 인상이 좀 또 많이 돼서 채권 금리 인상 얘기랑 같은 얘기지만 그 은행의 이제 자금 조달 금리가 오르게 된 거죠. 그게 문제가 돼서 결국에는 이제 코픽스 금리 인상이라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금리 인상된 이유들이 뭐 그 정도에서 얘기 끝나고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여기서 정리하고 중요한 포인트는 금리 인하된 이유잖아요. 네. 그럼 인하된 이유는 뭡니까? 금리가 인하가 된 이유는 이제 코픽스 금리가 네.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픽스 금리를 한번 뭔지 개념은 잡고 갈게요. 네. 코픽스 금리가 뭡니까? 코픽스 금리는 이제 시중 8개 은행의 평균적인 자금 조달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대출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코픽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금리도 같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코픽스 금리가 좀 내려갔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뭐 그거 한 가지만 있나요? 또 다른 이유는 없나요?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자금 쏠림 현상이 또 우려가 돼서 정부가 이제 은행권의 수신금리 인상을 당분간 좀 자제하라 그렇게 좀 입김을 넣었습니다. 그분이 안수를 하셨네. 네. 은행 얘기를 해서 저도 생각나는 게 최근에 기사를 보면은 KB, 우리, 뭐 신한, 하나은행 이 굵직굵직한 은행들이 22년 실적이 사상 최대래요. 네. 이자 많이 받아가지고 최고 실적은 낸 했는데 네. 물론 다른 어떤 매출도 있겠지만 그죠? 뭐 그런 소리 들을만 하죠. 국민들은 이자 낸다고 막 이제 꼬라박고 있고 영끌한 사람들은 돌아버리겠다 죽겠다 한강 가야 되냐 옥상 가야 되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은행들은 돈 잔치하고 있으니까 그죠? 네. 대출 이자를 장사하는 거죠. 네. 뭐 근데 저는 뭐 은행도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이잖아요. 근데 민간 기업에서 충분히 물들어올 때 노줘야 된다고 지금 물들어오니까 그분들은 지금 노줬는 거죠. 뭐 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저는 여의도에 그분이 한 번만 얘기하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얘기하셔가지고 더 낮춰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그 국민 다수가 은행 대출을 다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 전세자금 대출, 부동산 대출, 뭐 가계 대출, 사업자 대출, 뭐 운용 대출, 뭐 여러 가지 다 개인 기업 할 것 없이 대출을 받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좀 대출 금리를 너무 올려버리면 죽겠다고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해요. 정부가 한마디 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대출 금리가 내려왔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현재 금리가 이렇게 소폭 인하되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지금 뭐 금리도 그렇고 경제 사정도 그렇고 변동성이 많은 상황입니다.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매도하시거나 또는 매도하실 때 꼼꼼히 잘 따져보시고 그리고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만 100%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저 말고 다른 전문가 많으시잖아요. 그분들 얘기도 다 들어보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을 마치기 전에 네. 오늘 처음 출연하셔서 멘붕이 왔다 갔다 한 멘트에 나갔다 들어왔다 했던 우리 최웅식 과장님은 첫 출연하셨는데 소감이 어떤가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랑 좀 원활하게 말씀을 좀 못 드린 것 같아서 네, 맞아요. 네, 너무 아쉽습니다. 더 많이 이제 알고 있고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인데 그러니까 제가 출연을 하라고 했겠죠. 근데 이제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여러분들 얼굴이나 눈을 보면서 말을 하는 거 틀리거든요. 그래서 대면 영업과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는 게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오늘 처음 출연하셨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출연하시면서 이제 프로의 모습이 보여지는 전문 유튜버다. 카메라 앞이 더 편해요. 라고 얘기하는 최웅식 과장님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나오실 거죠? 아, 그럼요. 네. 그러면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